자, 여기는 잠실에 있는 노블 필라테스인데요. 제가 일단 여기 대표님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진식이라고 하고요. 여기 잠실점하고 이제 광장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필라테스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신장성 수축에 관련된 모터를 통해서 이제 근육을 길게 늘려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오늘 저의 수업을 도와주실 강사분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블 필라테스에서 오후 전임 강사 김신아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필라테스 개인 1대1 룸입니다. 아, 개인 1대1 룸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이쪽에서 가면은 퍼센 트레이닝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좀 이거 있는 이쪽 룸은? 그렇죠. 일단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이제 기구로 들어가는 운동이고요. 기구. 네, 코어 위주로 운동하시기 때문에 버틴 힘이 굉장히 좋아지시고. 아, 요가는 유연성 이런 거 비슷한 거고 이거는 근력 운동이다. 오거버 아세요? 3대 몇이세요? 네? 아닙니다. 네. 체형 분석. 체형 분석이요? 아, 인바디 찍나요? 인바디는 아니고 이제 회원님 몸을 판단해서 어디가 틀어지셨는지. 이렇게 라운드 숄더 있으시고요. 아, 라운드 숄더요? 네. 오른쪽 어깨가 더 많이 올라가 있으시고. 네, 맞습니다. 날개뼈도 오른쪽이 더 많이 나와 있으시고요. 무릎 길이도 다르시네요. 아, 무릎 길이가 다르다고요? 무릎 길이는 오른쪽이 조금 더 많이 내려가 있으시고요. 왼쪽이 더 많이 올라가 있으시고. 잘하시는 게 제가 오른쪽 무릎 수술을 했어요. 아, 수술하셨어요? 대로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누르실게요. 후, 둘, 셋, 넷. 너무 쓸려서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위치 돌아오실게요.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근육의 스트레칭을 느꼈습니다. 그러세요? 오, 시원한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푸셨다가 한 번 더 누르실게요. 후. 양손을 끝과 끝을 잡아주시고요. 허벅지 다시 바닥에 꽉 눌러주신 상태로 허리 길게 일자로 쭉 펼쳐주실게요. 허리 하나씩 바닥으로 전부 다 등까지 완전히 떨어뜨리실 때까지 어깨 긴장은 풀어주시고 그대로 후 뱉으시면서 머리 닿으실 때까지 쭉 내려가셨다가 뒤로 자턱 끝과 쇄골 가깝게 만들어주시면서 복부 힘 더 쓰시고 그렇죠. 그대로 올라오세요. 하나씩 말아서 허리 끝까지 쭉 탑세워서 올라오셨다가 스프링 이용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근력 운동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실 수 있는 기구세요.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체형 분석 하셨을 때 어깨 라인이 조금 더 오른쪽이 더 많이 올라가 있으셨잖아요. 네. 그걸 이제 끌어내리시면서 조금 더 강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리포머에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스프링이 약해서 아주 천천히 끌어당겼다가 놓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놓으셨던 것처럼 확 놓으시면 등의 근육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놓으실 때도 내 힘 그대로 천천히 등 뒤로 보내주실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셋, 그렇죠. 자, 이제 왼손은 놓으시고 오른쪽만 똑같이 앞으로 당기시는 동작 들어가실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승모가 올라오지 않으시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천천히 무릎 라인까지 다시 한번 끌고 갑니다. 후. 그렇죠. 허리는 더 길어지게 쭉 펼쳐 올려주시고요. 다시 마시시면서 원위치 내 원래 팔 있는 위치까지 끌어당겨 오셨다가 그렇죠. 승모 잘 잡으시네요. 내쉬는 호흡에 둘. 쉬.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게 중앙으로 살짝만 내 몸 가지고 와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팔을 위로 길게 쭉 끌어올리셨다가 아주 천천히 등날개 조이로 내 등 W자를 만들어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에 둘, 쉬. 그대로 원 서클 그리시면서 등날개 꽉 조입니다.
오른쪽 날개뼈 덕과 힘 주시면서 그대로 당겨세요. 그렇죠. 자,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힘 한번 천천히 풀어주시고요. 다시 마시시면서 여기 허벅지 힘으로 위로 업 올라오실게요. 손에는 힘 절대 넣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떨어집니다. 후. 다시 마시시면서 오른쪽 허벅지 힘으로 위로 업. 자, 바닥에 이미 닿으셨죠? 바닥에 닿기 전까지 살짝 공중 위로 스탑. 그렇죠. 다시 마시시면서 위로 업 올라옵니다. 해봤는데 좀 난이도가 있네요. 진짜 왜 근력 운동이라는지 알겠어요. 특히나 이제 한 발이나 한 팔 이런 식으로 좀 한쪽씩 하니까 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균형 잡으시는데 굉장히 좋은 동작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잠실에 있는 노블 필라테스에서 제가 기본적인 동작을 한번 해봤는데 생각 외로 엄청난 운동량이 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김신아였습니다. 네, 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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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nd this day with you. Yes, I'm coming home.